요즘 회사를 안산으로 옮겨서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는 좀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열매이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보냈습니다. 네,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못 보던 캠프 선생님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예배도 아직 드리기 전인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하니까 확실히 빈 공간에서 찬양할 때랑 다르게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목소리에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마스크는 못 벗지만 다시 돌아온 걸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저는 말씀을 좀 많이 보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고 그런 교제를 드리고 싶고 또 특별히 지금 핀파 새가족팀을 맡았는데 좀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핀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작년에는 왜 코로나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떼쓰고 불평불만을 하였다면 21년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조금 더 성숙히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제 기도적으로 봅니다.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.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.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이런처럼 반드시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